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2019년도 우리 손해상사 2차 시험 대비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된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맡은 과목은 우리 2차 과목인 책임보험, 예, 또는 그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인데, 말이 이론과 실무지 실질적인 시험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이라고. 왜? 어떠한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주고 그 케이스에 대한 뭐 면부책과 지급보험금을 다 가리는 그런 사례 문제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인 것도 다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실무를 하지 않는 접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해도 크게 어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은 앞으로 그동안 5년 동안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좀 마음가짐이나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설명을 좀 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은요. 첫 번째 5개년 기출 문제를 좀 구성을 할 겁니다.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는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약술 문제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나왔는지 살펴보면서, 아, 그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좀 살펴보기 위한 시간이고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 강의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어떤 맛보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 시험을 특히나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한 시간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습 범위. 아, 좀 막막하잖아요?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결국 시험을 대비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맞춰서 시험 범위들을 넘기지도 않고 좁게도 아닌 딱그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할 건데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학원에서 2019년도 시험 대비해서 어떠한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요거를 한번 여러분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시험 대비해서 과연 그러면은 이 책임 근제, 보통 우리가 약칭 책임 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임 근제 과목은 과연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험 대비 학습 방법을 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뭐 구체적인 방법은 각 과정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개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5개년 동안 기출됐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험 제도가 바뀐 게 2014년도, 즉, 37회 때부터 이 신체 손해상사로 바뀌면서 이렇게 좀 제도가 되어서 올해 2018년도까지 약 5년 동안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계산 문제 파트입니다. 예, 즉, 지급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대부분의 이제 계산 문제인데, 그럼 이 계산 문제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지 큰 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보면은 계산 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보시면은 2014년도에는 0.5라는 거는 결국은 이 일반 배상보험과 근제보험이 한 문제 형태로 나와서 그 당시에 둘다 15점, 15점 합쳐서 30점의 계산 문제가 나왔었고요. 2015년도에는 조금 다양하게 나왔죠. 예, 다양하게 일반 그 배당 쪽에서 약그세 문제에 걸쳐서 45점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내 근제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25점 정도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일반 배상 책임이 두 문제에 40점. 그다음에 국내 사배책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좀 문항수가 좀 다양한데 왜 0.7이라고 하는 거는 요 이유가 나머지 약30% 정도는 이 문제 안에 약술 내용을 여러분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즉, 한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와 약술 문제를 병행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이상한 표시가 있죠? 예, 요거는 우리가 영업배상인데 영문 영업배상입니다. 우리가 보통 CGE라고 하는 영문 영업배상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는데, 접하지 않은 유형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좀 혼란을 좀 겪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학습했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전체 15점 중에서 적어도
7에서 8점 정도 50% 이상은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무보험 관련된 게두 문제가 나왔었고요. 국내 사배책 문제. 요게 한 문제지만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이제 사망 관련된 나오지 않은 유형.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유형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더 이상 이제 뭐 사망과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다루지 않은 유형은 없이 다 출제가 됐었고요. 예, 그럼 보시면은 의무보험이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죠. 그럼 이제 약간의 점수나 문항수는 차이가 좀 있지만 매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좀 느끼시겠죠? 그럼 과연 의무보험이란 건 무엇이냐? 법으로 반드시 가입을 요구하는 보험들입니다. 예,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제보험이라는 표현도 쓰고 의무보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나라에서 반드시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을 해라라고 하는 게 의무보험인데 실무적으로 이 의무보험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큰 포지션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이란 게꼭 대형 사고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이 보험 제도가 가입이 돼 있냐, 보험을 가입을 강제화 했는지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다 보면은 좀 다양하게 물어볼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는 부분이지 실무적으로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내는 문제는 아닙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시험을 위한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까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아, 왜 그러면 배상 책임하고 근제를 나눴을까? 예. 의미는 원칙상에는 없어요. 근제보험 자체도요, 배상 책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에 과거의 초창기에는 이제 근제보험이 규모가 크니까, 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분류를 해서 났을 뿐이고 약간의 이제 근제보험 자체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우리 일반 배상 책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구분한 것뿐이고 과목명에서도 나누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주안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일반 배상 책임.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학습 범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산 문제고 전체 100점을 구성하려면은 나머지는 약술 문제가 있겠죠. 예. 약술 문제는 다양합니다. 보시면은 2014년도가 초에다 보니까 약술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총 70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설명을 하는 거. 서술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첫 해다 보니까 다양하게 뭐 우리가 말하는 임의보험과 의무보험 나누는데 임의보험 파트에서 나왔었고 의무보험은 나오지 않았었고요. 그 대신에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또 기타 부분으로 해서 어느 항목에 넣기가 뭐한 부분들을 이제 기타 항목으로 묶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때 사용자 그 근제보험에 이제 좀 넣기가 애매한 뭐냐면 임금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타 부분으로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비교적 약술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략적인 약술과 계산 문제 포지션은 5대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나온 애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계산 문제 점수가 조금 낮아진 대신에 약술이 좀더 나오고 해도 그래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그러니까 60%냐, 40%냐.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술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뭐 뒤에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이 장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찍어서 공부할 과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풀 보고 공부할 과목이지, 뭐, 내가 찍어서 공부하겠다. 예, 저도 예전에 한번 2차 시험을, 많이 봤죠. 예,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종합손해선사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종별도 많이 봤고, 또 통합된 이후에도 한 과목을 보는 바람에 2차 시험을 많이 봤는데 2차 시험에서 딱한번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예, 처음 시험 본 해에 탈락을 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시간이 없고 부족하다고 찍어서 공부하다가 예, 잘못 찍었나 보죠. 전혀 나오질 않아가지고 거의 나오질 않아가지고 예, 그 탈락에 고배를 마신 적이 있는데 뭐 찍어서 하는 게 시간이 없고 도저히 내가 방법이 없다. 뭐, 시험을 포기하고, 시험을 안 보는 것보다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넓게, 폭넓게 공부하면서 줄여나가는,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시험장에 가는 날에는
뭐 간단하게 몇 장의 페이퍼만 가지고 시험을 볼수 있을 정도의, 즉 종이에 있고 교재에 있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장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이 시험 과목에 대한 학습 범위가 어떻게 되냐? 좀 막막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과연 어떠한 범주에 학습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 삼각관계를 볼게요. 파란색의 가해자. 뭔가 잘못한 사람이겠죠? 가해자라는 건 잘못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즉, 보험회사하고 어떤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요. 가해자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어요. 그럼 피해자라고 하죠? 예. 가해자, 피해자는 의미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되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해자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닙니다. 즉, 제3자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아파트에서 뭔가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란다에다가 테라스 쪽에다가 떨어뜨렸다고 해서 이게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물건에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해자는 누구예요? 저겠죠, 저. 가해자. 가해자. 그럼 그 맞은 사람은 뭡니까?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멀쩡한 길을 걷다가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가시나요? 예, 네, 정말 그냥 가신다면은 마음이 착한 분이겠죠. 예, 네, 그냥 혼자 알아서 병원 가고 내가 알아서 한다면은 아주 착한 분인데, 예, 네, 그럴 경우 다친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해요? 아야 하면서 위를 봅니다. 날라온 쪽을 보겠죠. 그리고 얼굴을 마주칠 겁니다, 저하고. 당신 가해자예요. 당장 내려와 하겠죠. 그리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진료비를 물어달라고 하겠죠. 진료비가 10만 원 나왔어. 10만 원 물어줘 하겠죠. 당연히 이겁니다. 가해자가 어떤 행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뭔가를 떨어뜨렸다고 했죠. 그 행위예요. 그 행위를 하면은 피해자에게는 어떤 손해가 생기겠죠.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1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됐다고 했죠. 일단 지금 확인된 손해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치료비. 어떻게 해요? 내놔. 하겠죠. 이게 손해배당 청구예요. 그럼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하겠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경찰서 가니까. 예.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치료비 10만 원만 내놔. 라고 한다면은, 가해자는 저에게 10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생긴 이 손해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쭉 가서 가해자에게서 나왔죠. 처음에 피해자 주머니에서 계산이 됐다가 어떻게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니까 어때요? 손실은 가해자에게 생기는 거겠죠, 이제. 예. 그런데 이 가해자가 보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내가 지금같이 잘못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그 사람에게 지는 손해를 졌죠? 짐으로서 입은 손해가 생길 거예요. 즉,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보험회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거는 배상이고요. 보험회사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주는 거는 보상입니다. 네. 나중에 학습을 할 때는 보상과 배상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결국 이 삼각관계, 이런 삼각관계. 이게 우리 시험의 전부입니다, 전부.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기본 교재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챕터 1입니다. 제 챕터 1에서는,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어떤 행위들이? 예, 요런 거를 주로 다룰 부분이 챕터 1입니다. 즉, 아무 때나 물어줄까요? 아니겠죠. 예,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야, 때려, 때려! 본인이 잘 때려달래요. 예, 우리 가끔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그런 거 있죠? 예, 일부러 때려달라고. 예, 일부러 때려달라고? 그럼 때렸어요. 다쳤어요. 다치겠죠? 아니, 피해자가 때리라고 했는데, 예, 다쳤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할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책임을 지냐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챕터 2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녹색 부분입니다. 손해. 과연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가 얼마냐? 어떻게 계산하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는 뭐예요? 치료비 10만 원만 달라고 했죠. 즉 10만 원이 손해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손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응급실에 갔다가 아 머리 쪽에 출혈이 있다. 머리 안쪽에 출혈이 있어가지고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럼 입원하겠죠. 일주일간 입원했다고 쳐봐요. 그럼 당연히 치료비도 많이 증가하겠지만 어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손가락 빨고 살까요? 네. 그럴 수 없잖아요.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을 못하니까. 그럼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 중도 아닌데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다쳤다고 저에게 월급을 다 줄까요? 네. 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 회사의 취업 규칙에 따라 다르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어때요? 안 주겠죠. 그럼 뭐예요? 일을 못한 손실도 생기겠죠. 네. 또 극단적인 경우에요. 네, 저는 여러분들 예를 안 듭니다. 저를 듭니다. 제가 출혈이 돼서 입원 치료 했는데 아 이게 달라요. 네, 찍어보니까 좀 이상해. 맛이 달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후유 장애가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제가 일을 하는데 일을 다 못해.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뭐 자동차 보험에서 상실 휴익이라고 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휴업 손해하고 그런 장애 부분을 합쳐서 일실 수입 또는 일실 수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한 손실도 생기겠죠. 예. 또 한 가지. 제가 다쳤어요. 그럼 고통을 받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병원에 입원도 돼 있죠. 아파서 진통제도 먹죠. 그러면 사람이 느꼈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을 공부할게요. 여러분들이 요 챕터 2입니다. 과연 그 손해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챕터 3에서 이 파란색 점선인데 챕터 3에서는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의 어떤 행위, 청구 다 공부했죠. 1에서 2에서 그러면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가 얼마인지도 공부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10만 원 물어주듯이 이제는 이 손해가 어디로 가요? 가해자에게 가겠죠. 그럼 가해자는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나에게 생겼다 이제. 내가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할 겁니다. 그럴 경우 보험회사는 무조건 다 줄 수도 없겠죠. 알고 보니까 일부러 때렸어. 고의야. 네. 그럼 우린 일반적인 보험에서는 어때요? 고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걸 보상한다면 어떡해요? 네, 재밌겠죠? 네, 지나가다가 보험 들었으니까 툭툭 치고 다니겠죠? 발 걸고, 예. 네. 저는 유도를 안 배웠지만 업어치기 하고, 네, 막 그러겠죠? 그런 일부러 하는 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상 책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보상을 한다. 그럼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다 줄 것이냐? 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죠. 뭐냐? 계약에 따라 그래 네 피보험자인 네 가해자가 이런 사고 나면은 일정 부분은 당신이 부담을 해. 그게 이제 보통 말하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겁니다.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자기부담금인데 이러한 사고가 나면은 얼마를 빼겠다. 뭐 이런 계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가 예를 들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하는데 보험회사는 이러이러한 사고 나면 우리는 1억만 주겠다. 그럼 어때요? 손해는 1억 5천이지만 우리는 계약으로 어때요? 1억만 주겠다고 계약이 돼 있죠. 그럼 1억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런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줄 지급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챕터 3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입니다. 네, 여기 하나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빠진 게 하나, 그건 다 다시 한번 판설을 좀 해볼게요. 챕터 4인데, 챕터 4에서는 뭐냐면, 근제보험이에요, 근제보험. 네. 근제보험인데, 근제보험 같은 경우, 근제보험의 기본은 챕터 1에서 챕터 3. 아, 요건 빠지겠네, 3은. 챕터 1에서
우리 챕터 2까지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근제 보험에서는요. 하지만 이게 왜 좀 별도로 빼놨냐면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근제보험이란 거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어떤 그 보상을 해주는 부분인데, 우리 지금,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산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생각해봐요. 근로자가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었는데, 어디?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복지공단. 여기서 산재보험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도 받고요. 받는데, 이 사람의 손실이 100이에요, 100. 100. 손실이, 손해가 100입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90만 줄 수 있습니다, 90만. 무슨 얘기냐? 이쪽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 항목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10. 이거는 채워줘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채워주는 겁니다. 90은 근로복지원에 받고 10을 민영보험에서 채워주는 게 근제보험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통 이제 사용자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봐보세요. 다른 그 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만 물어주지만, 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물어주고 초과되는, 받지 못한 부분만 채워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아까 C2에서, 챕터 2에서 손해를 구했죠. 손해를 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줄게 100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100에서 뭐예요? 이 90을 빼야 되겠죠. 이런 어떤 지급보험금 계산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챕터 4로 좀 뺀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교재 내용은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결국은 지금 말한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가 우리의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능하면 교재의 어떤 구성도 물 흘러가듯이, 예, 과거에 좀 교재를 작성하다 보니까 약간 넘나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앞에부터 쭉 나가도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구성을 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뒷부분에 대한 개념이 앞에 부분에 안 나오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구성을 했으니까, 그냥 같이 챕터 1부터 쭉 따라가시면은 그 범위가 즉 시험범위다. 작년이나 뭐 재작년이나 매해를 보면은 지금 기본 교재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학습 범위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우리 2019년도 시험 대비해서 우리 학원에서 지금 갖춰져 있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11월부터 개강을 합니다. 기본 강의. 기본 과정으로 해서 기본 과정이 약 7주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 교재, 기본 교재를 활용을 해서 약 7주 정도 해서, 궁극적인 목표는요, 적어도 이 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계산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정도까지를 저는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안 해주시면 힘들더라고요. 예. 저는 예습 안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예습은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복습을 좀 해 주셔야지만이 과정이 끝날 때쯤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연도 기출문제를 스스로 핵심적인 내용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손해배상금을 구하고 지급보험금을 구하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습을 좀 하셔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11, 12월 달에 한번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달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특별하게 11, 12월 달과 1, 2월 달이 과정이 다른 건 아닙니다. 예. 우리 인터넷 강의 동강 촬영 때문에 11월 달에 했던 거를 다시 1, 2월 달에는 반복을 하는데, 이때는 별도로 촬영을 진행하지 않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 시간적으로 아, 난 11, 12월 달, 특히 2차 과목이 네 과목이고 특히 1차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 좀 안분이나 배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에 네 과목을 다 진행이 힘들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정을 보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크게 보면은 자동차 보험도 배상 책임이고, 예, 이제 책임 문제 같은 거 배상 책임인데, 둘 중에 한 과목은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한 과목은 좀 시작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셔도 되고, 좀 힘들어도 나는 그래, 동시에 기본 과정을 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1, 12월 달에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엔 안 했는데 올해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게, 2019년도에는 3, 4월 달에 조금 애매했어요. 뭐냐면 이제, 특히 유해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안 보잖아요. 4월 달에 1차 시험이 있는데, 그 1차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3월, 4월, 이 기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상당히 좀 책을 놓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이 3, 4월 달에는 조금 문제풀이 과정 운영을 할 거지만, 유해생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과정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5월, 6월 달에는 원래대로 하던 대로 기출문제와 유형별 문제를 위주로 해서 이 문제풀이 과정을 약 6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는 저에게 문제풀이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거는요, 계산 문제입니다. 지급보험금 계산에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좀 잡혀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는 그 시험에서 다룰 만한 유형별로 다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유형을 잘 따라오시면은 뭐 시험을 대비하는 데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많은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저는요. 대표 유형들 위주로. 그다음에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변형시켰을 때 왜? 보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서 약간의 세부 내용들만 조금씩 바꿔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대표 유형들을 학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두 문제를 풀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 항목들을 바꾸면 그게 세 가지, 네 가지 유형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7, 8월 달에는 시험 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7, 8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모의고사 과정은 약 5주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는 실제 시험 문제와 죄송합니다. 동일하진 않고요. 약간 시험 문제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높여놓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 똑같은 시간을 갖고 똑같은 배점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그 작성이 끝나면은 그거를 이제 첨삭을 하고 채점과 첨삭을 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한테 배포해주는 방식으로 모의고사 과정은 진행이 될 거고요.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은 정말 1주 차에는 몇분 빼놓고는 엉망이에요. 근데 이게 차차차차 조수가 올라감으로써 이제 유형들은 좀 바뀌지만 공부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주차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실력들이 올라오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한 3주 정도 이렇게 이후에 과정이 끝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가시는데 예. 그러고 나오실 때는 좀 가볍게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은 기본 과정부터 문제풀이 과정, 모의고사 과정 다 수강을 하는 거를 추천하지만 개인적으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이 문제풀이 과정은 반드시 필수라고 좀 봐야 됩니다. 필수 과정이라고 보고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요. 여건이 된다면은 모든 과정을 소화하는 게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좀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과연 시험 대비해서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학습 방법.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주 디테일한 세부 내용이 아닙니다. 약간 큰 틀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본 과정 들어가게 되면은 각 과정별로 그 과정에 맞춰서 시험 대비해서 학습하는 방법들을 차차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겁을 먹어요. 포기해버려요, 포기. 예. 옛날에 윈스턴 처칠이 뭐 학교 졸업 축사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걸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포기하면 끝이죠. 예. 포기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죠. 김장철에 배추 담글 때 포기라고요. 예. 거기 쓰는 단어가 포기입니다. 예. 이건 마라톤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운동 경기로 치면 마라톤입니다. 42.19km를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험을 좀 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이겁니다. 지급보험금 산정을 포기하면 시험을 포기해라.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거 포기하시면요. 예,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거, 이거 포기하면 시험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 아까 말한 대로 최소 40점에서 최대 60점까지 나와요. 우리 시험 꼬락이 40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그러면은 약수를 퍼펙트하게 한다? 약수는 아무리 퍼펙트하게 쓴다 해도 만점을 받기가 힘들어요. 채점위원들이 채점을 할 때 10점짜리 약술 문제에 10점을 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7, 8점 받으면 잘 받은 겁니다. 그럼 어때요? 계산 문제 포기하면은 꼬락이겠죠. 그 시험 꼬락 나옵니다. 그럼 이 과목이 꼬락 나면 어떻게 된다? 다른 과목은 잘 보든 말든 관계없이 시험에 탈락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되냐? 손해배상금 산정이 기초라고 했죠.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이거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지급보험금 구합니다.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보험회사가 줄 돈이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 이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건 또 기본 유형을 학습을 병행을 좀 해야 돼요. 기본적인 유형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걸 변형시키는 형태로 즉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들을 푼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켜야 돼요. 저희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어렸을 때 레고를 많이 갖고 놀았어요. 레고요. 뭐 제가 그 제품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레고라는 것들도 보면은 어떠한 형태가 있거든요. 뭐 배면 배, 집이면 집 있죠. 그래서 어린이날 아들하고 딸한테 각각 아들에게는 그때 비행기를 사줬고요. 딸에게는 배를 사줬어요. 각자 자기 모양을 만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개를 짬뽕을 하더라고요. 희한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뭐 그렇다 저희 아들이 뭐 창의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재료로. 재료가 같다고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죠. 다른 음식이 나올 수 있는데 양을 조절할 수 있고 뭘 넣고 빼고 하면은 어때요? 다른 음식이 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기본 유형을 학습한 다음에 이걸 변형하는 걸로 하게 되면은 적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지급보험금 산정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에서는 지급보험금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그럼 약술 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약술 문제를 많이들 요구를 하세요. 뭐 정리를 해달라, 약술 문제 뭘 해달라. 그래서 뭐 저도 뭐 최종적으로 한 40여 가지 정도 이제 그 시험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이 정도는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2018년도에 배포를 마지막에 했는데 그 범주를 뛰어넘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고요. 다 그 범주 내에서 나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무슨 말이냐?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파고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어디 뭐 대학원에서 그 학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맞춰서 그 정도의 깊이로 넓게 공부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히 이런 거에 많이들 혹하시는데 불이타 문제. 불이타가 뭔지 아시죠? 불의의 타격을 주는 말인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학원가의 강사들도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많아봤자 한 문제입니다. 불이타 문제 맞았다고 합격한다? 뭐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문제 한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불합격하진 않습니다. 너무 이런 불이타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떠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정한 깊이로 넓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 문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이거의 원리를 이해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지엽적인 거에다가 뭐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폭넓게 이해하고 필수적인 내용을 간과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술 문제에 있어서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좀 보고 접근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고 그러한 불이타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셔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스킵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범주를 반복 학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지 깊이 있게 하는 것보다 깊이 있게 폭넓고 깊게 하면 좋죠. 하지만 다음 세 번째 거를 보면은 그 얘기가 틀리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다? 시간 배분을 잘해라. 시험장에서 시간 배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학습 시간입니다. 학습 시간. 뭐예요? 이제는 2019년도부터는
이제 기존 손사 유예가 없습니다. 전체 2차 응시자들이 내 과목을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예정인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꽈락 없이.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고르게 해야 돼요. 고르게. 고르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공부한 게 다르고 내가 경험한 게 다르고 하다 보면은 내 과목 중에서도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이 있고 자신이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특히 실무하시는 분들. 내가 자동차 보험 실무한다? 그러면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약하겠죠. 상대적으로요. 대신 자동차 보험은 강점이 있겠죠. 우리 책임근대 실무자다. 당연히 이 과목이 강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시간 배분 관련해서는 전략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잘 선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전략 과목이 아닌 것을 포기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그 과목은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투자를 하시되 전략 과목을 조금 더 고득점 맞춰서 거기에 시간 배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시간 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해서 세 과목은 아주 우수해요. 한 과목이 꽈락이 났어. 예. 네. 진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꽈락이 나왔지만, 평균은 최고 득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건 뭐예요? 이거 잘못한 겁니다. 시간 배분을 잘못한 거예요. 공부에 대한 시간 배분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 보면은, 내가 눈에 잘 들어온 과목이 있어요. 그럼 많이 봐죠. 예. 네. 많이 보는 거 좋습니다. 왜? 그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갖고 와서 고득점을 맞으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에도 충분한 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배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이제 시험 대비 학습 방법의 큰 카테고리로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얘기할 건 다 했습니다. 지급본금 포기하면 안 된다. 약술은 숲을 봐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 배분을 잘해라. 학습의 시간을 잘 나누어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시험 직전 되면은 그래요. 어떤 분들 어떤 과목 때문에 죽겠다고 그 과목만 꽈락만 면하면 학교 갈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의 상당수는 그 과목이 꽈락이 나옵니다. 네. 왜? 그분이 정말 그 과목을 시간 투자를 안 했냐 했냐 그건 모르겠죠. 하지만 어때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안 맞아요. 상대적인 시간 투자가 똑같은데 그런 과목이 생긴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과목이 시간 배분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조금 염두에 두고 특히 이 과목, 이 책임근제 과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세한 내용, 각 이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우리 그 11월에 있는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오면은 각 챕터별로 학습을 하면서 그때그때 부연 설명, 그 다음에 각 과정별로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서 농담도 많이 하지만 예를 들면 예시나 이런 것도 들지만 실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도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혹시라도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시고 뭐 나는 그래도 더 궁금하다. 네,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11월 이후에는 이제 학원 강의 있을 때는 이제 강의나는 학원에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뭐 개인적으로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하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건 물으십시오. 그래야지 답을 해줍니다. 예.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의사 선생님이 다 알아서 당신 어디 아프시죠?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어때요?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검사를 하고 뭡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내리겠죠. 아프다고 해야 돼. 아프다고요. 문제가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해결 방안을 찾고 시험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봐야지 합격을 하든 탈락을 하든 결정이 되겠죠. 예. 마음만 먹으면 안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시험을 준비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합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궁금증이 있다든지 문의사항 있으면은 학원 게시판에 올리면은 각 선생님들이 2, 3일 내에 다 답변을 하시니까 하시고 정말 이 시험 제도를 잘 모르겠다. 너무 궁금하다 하면은 학원을 통해서
네, 문의를 하시면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책임근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